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으로 있을 때 겸직 신고 없이 사기업에 취업한 의혹이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996년 1월 서울 관악구에 살다가 가족과 함께 이모 씨가 거주하던 경기도 과천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이곳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한 의혹을 받는 경기 과천의 한 주공 아파트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곳으로 전입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여기서 1.5km 떨어진 다른 주공 아파트로 다시 전입합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집에서 선거 때문에 방 한 칸을 빌려 살다가 한 달 뒤에 전세를 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처남 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행자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법령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위장 전입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거에 대해서 적격 문제를 논의했었던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행정자치위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을 지낼 당시엔 부인의 회사가 서울 소재 관공서와 학교에 납품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7대 국회의원 임기 중인 2008년 4월 한 일본계 기업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 없이 사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친형 회사의 경영 고문을 맡아 3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전화 등을 통해 자문을 충실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